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이셰프 진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주인공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커. 두둔 두둔 둔. 네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 연어 연어. 아 무거워. 네 이번에 제가 추석에 친구들이랑 좀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걸 먹기로 했는데요. 뭘 먹지 하다가 그냥 예전부터 연어 요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도 모이는 김 해서 이렇게 연어를 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연어 같은 건 너무 비싸서 좀 사먹기가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모이는 김에 같이 먹으려고 큰 연어를 한 마리 주문했습니다. 저 연어는 제가 아까 낮에 장성에 가서 직접 사온 연어예요. 그러면은 일단 연어를 해체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연어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연어에 이렇게 비늘들이 많이 있어요. 얇은 비늘들이. 이 비늘들을 쳐줄 거거든요. 원래는 칼로 비늘을 쳐도 되고 아니면은 칼로 얇게 비늘을 떠서 없애는 기술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칼 실력이 좋지 못해서 그냥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이 박하쑥 뚜껑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아까 연어를 사러 친구 어머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친구 어머님이 박하스 뚜껑이 연어 비늘 생선 비늘 같은 것도 안 튀고 뭐 정리하기 좋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박하스 뚜껑을 이렇게 씻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과연 오오 벗겨지긴 해요. 그리고 튀는 것도 솔직히 그렇게 막 많이 뭐 오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요. 다시 한번 비우고 물로 한번 씻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오 와 진짜 역시 사람은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의 재산은 그냥 경험입니다. 기술도 뭐 또한 기술이랑 그냥 경험이에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해야 돼요. 오 장난 아닌데 그 비닐 같은 거는 집에서 뭐 연어를 잡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적분하겠지만 생선 비닐 같은 것도 이왕이면 베란다 같은 데서 하세요. 생선 비닐 같은 거 좀 정리하기 힘드니까 괜히 부엌 식탁에서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큰 거는 큰 생선들은 그냥 베란다 같은 데서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냥 식탁 위에서 하거나 아니면 싱크대에서 하거나 그러면은 엄마나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싱 맞기 좋으니까 그냥 베란다 같은 데서 하세요. 네, 이제 이렇게 연어 비닐을 다 벗겨냈습니다. 아유, 힘들어. 아유, 무거워. 아 무거워. 일단은 옮겨봐야겠죠? 잠시만요. 이제 세장뜨기를 해볼게요. 잡고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뭐 아 살을 제가 많이 날려먹었네요.
아, 여기 끊어지기도. 아, 어떡해, 어떡해. 나 어떡해. 아, 여러분 망했어요. 벌써 망했어요. 일단 다시 신기일전해서. 세장뜨기가 완료됐습니다. 일단 여기 뼈는 뼈에 있는 살들도 제가 이따가 사용할 예정이니까 일단 얘는 저쪽에 잠시 두고 첫 연어 세장뜨기인데 네 망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망한 것 같아. 어떻게 나도 참 미치겠다. 일단은 칼을 씻고 이제 다시 한번 신기일전해서 이쪽은 일단 빼두고 여기 이제 뼈를 제거해 볼게요. 돌리고 여기 이렇게 이 부분 이 지느러미 부분에서 뼈를 제거할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아 얘가 연어를 잡고 있구나 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지느러미 제거를 했고 이제 이쪽 이 부분 이 부분도 뼈를 제거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지방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갈비뼈 있는 부분 이렇게 만져지면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지느러미 이 부분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네? 여기 지방질이랑 갈비뼈를 제거할게요. 이렇게 일단은 뼈가 느껴지는 부분 이렇게 네, 제가 그 뼈 뽑는 핀셋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뼈 뽑는 전용 핀셋이 있거든요, 두꺼운 거. 근데 제가 핀셋을 준비 못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까 수빈수 TV를 보니까 이렇게 가위로 뼈를 제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위로 한번 뼈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왜 안 돼?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보시나요? 네, 이렇게 연어뼈를 다 제거했습니다.
연어뼈가 안 보일 때는 손끝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남아있는 연어뼈가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남아있는 연어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세요. 네, 이제 다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껍질 제거를 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구멍을 내주세요. 내준 다음에 해서 보면은 제가 이 부분에 살을 좀 파먹었네요. 그래도 뭐 처음 하는 것 치곤 이 정도면 뭐 예, 그냥 잘한 거라고 했어요. 일단은 보면 허허 난장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신기를 전해서 이렇게 처음보다 못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드디어 연어 세장뜨기를 완료했습니다. 껍질도 제거하고 뼈도 제거하고 했는데 제가 처음 잡다 보니까 진짜 살도 많이 날려먹고 껍질도 제대로 제거를 못했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 진짜 저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못했어요. 제가 연어를 이렇게만 끝낼 게 아니거든요. 다음번에도 또 연어 영상을 찍을 건데 그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제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어를 이용한 요리는 다음 편에서 나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빠바이.